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오늘은 오랜만에 궁팡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무려 이번 주에 또 궁팡을 한대요, 일산에서. 아직 사전 등록 안 하신 감자님들은 얼른 하시고, 이번에 라인업을 전체적으로 싹 보니까 보통 서울이 엄청 성대하고 일산이 비교적 조금 작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 일산 라인업이 엄청 빵빵해요. 이왕 물고 준비하신 느낌이어가지고 쇼핑리스트 영상을 미리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직접 써봐서 좋은 제품들도 소개를 하지만 처음 써보려고 하는 제품 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크래처부터 구경을 해볼게요. 스크래처 브랜드부터 쭉 볼게요. 대형 스크래처가 많이 보이는데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종이가 너무 약하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일반 박스 정도의 강도라면 나중에 부스러기가 많이 날릴 확률이 높아요. 궁팡에 가시면 엄청 튼튼하다고 막 자랑하는 스크래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스를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카미로프 쉐레크 퓨레 크래빙스라는 부스에서 루어캣 스크래처를 판매를 하는데, 루어캣 스크래처가 평소에는 좀 갈색에 투박한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 듀잇 스크래처 같은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대부분의 대형 스크래처는 밑에가 뚫려 있어서 저희 애들이 진짜 좀 심하게 긁는 편이거든요. 부스러기가 다 고스란히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치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스크래처는 소모품이라서 금방 버릴 거, 그냥 이왕이면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바닥이 막힌 스크래처를 구매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베네코에서 터널 신제품이 나온대요. 위에는 포근포근한 형태로 되어있고 바닥에 카페트 스크래처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예뻐서 괜찮으면 구매를 해보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루밍 용품들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은 위생용품 브랜드를 미리 볼 텐데요, 탈취 스프레이와 돌돌이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씻어 쓰는 돌돌이는 번거로워서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씻어냈을 때 털이 하수구에 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뜯어서 쓰는 돌돌이를 많이 선호합니다. 고양이 빗은 유사한 모양의 제품이 많고 짝퉁도 꽤 있어요. 특히 유명한 조개 모양 빗은 짝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품이냐고 꼭 여쭤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관련된 용품을 파는 브랜드 리스트인데요, 모래삽을 사실 때는 모양만 보지 마시고요, 흥청흥청 거리지 않고 모래를 담았을 때 이거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오히려 제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샀던 우르릉 스튜디오 막대기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고양이 긁어주는 용도의 제품이래요. 아니면은 좀 순화가 덜 된 애들 있잖아요, 사람 손 안 타는 길냥이들 이제 구조하셨을 때 이제 손타기 연습시키는 용도로 나와서 이것보다 더 길다란 제품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뭐에 좋냐면요, 면으로 된 제품들 있잖아요, 쿠션들에 붙어있는 이런 털들을 이렇게 엄청 잘 모아줘요. 돌돌이로 안 되는 부분들, 털이 박혀서 안 빠지는 부분에 이걸로 긁어주면은 털이 되게 잘 빠져서 은근히 유용한 청소템이더라고요. 요거랑 비슷한 제품은 스튜디오 얼라이브에서도 판매 중이니까요, 가격 비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사세요. 솔직히 궁팡은 이거 골라놓고 나중에 또 사야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 웬만하면 눈에 보이면 그냥 사세요. 그 다음에는 패슬러 부스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아멘헤모 탈취제를 판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감자님이 저한테 지나다니는 말로 이거 되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기억만 해놓고 한 번도 사서 쓴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써서 이지세이프 팻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평소에 쓰는 탈취제는 이지세이프 팻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탈취제 역할뿐만 아니라 애들이 토했을 때, 응가 떨어뜨렸을 때, 뭐 로봇 청소기 돌리기 전에, 집에서 물걸레질 하기 전에 뿌리는 용도로 정말 좋고요. 고양이 똥냄새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 나는 잡내, 뭐 인간의 냄새 이런 것까지 잡아주니까 인간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는 무취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필을 쟁여놓고 쓰고 있는 돌돌이아에서도 나오고요. 돌돌이아는 확실히 이런 페어에서 사는 게 훨씬 싼 것 같아. 놀란 고양이라는 부스에서 모래삽을 팔던데 이거 쿠팡에도 파는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직접 보시고 사는 게 좋으니까. 이 모래삽은요, 현재 이미 잘 맞는 삽이 있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삽을 다 써봤는데 이 중에서 이 촘촘한 삽이 부스러기를 진짜 잘 빼줘요. 다만 너무 천천히
모래가 빠지다 보니까 저처럼 성질이 급하면 좀 열받을 수 있어. 이 가운데 거는 너무 건더기가 숭덩숭덩 빠져서 비추. 그 마지막 거가 이게 전체 가리 삽인데 저만 그랬어요? 저 거의 최근까지 모래 전체 가리 할 때 화장실 들고 진짜 엄청 힘들게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쓰는 걸 보고 저도 써봤는데 와 저 진짜 허리 굉장히 안 좋은데 광명 찾았어요. 아직까지도 좀 노동으로 화장실 전체 가리를 하시는 감자님은 전체 가리 삽을 꼭 사오세요. 그리고 스튜디오 얼라이브에서는 제가 물그릇도 쓰고 있지만 여기 모래 매트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디자인이기는 한데 여기가 색깔이 되게 예쁘게 빠졌고 한 겹이기 때문에 치우기도 되게 편리해요. 은근히 화장실 모래 매트에 애들이 뭐 떨어뜨린 거 닦기 힘든 거 아시죠? 파여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소기로 빨아들이기도 되게 편리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돼서 나중에 벌려서 이렇게 털털털 털어내는 모래매트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요, 위생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 겹짜리를 쓰고 자주 털어주고 자주 닦아주는 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장난감 브랜드 리스트인데요. 캣닙 스프레이와 캣닙 화분 그리고 장난감 미끼를 파는 곳이 많아요. 핸드마이트 작가 부스에도 기호성 좋은 리필 미끼가 많으니까 꼭 작은 부스까지 둘러보셔야 해요. 특히 캣닙 쿠션은 집에 가실 때 꼭 하나 사가시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우리 집사가 밖에 나갔다 와서 사냥을 똑바로 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 중에서는 저희가 알리나 테무에서 볼 수 있는 장난감들도 꽤 많으니까요. 내가 뭐 바나나 모양의 고양이 장난감을 발견을 했어, 여유가 되신다면 쿠팡에 바나나 고양이 장난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가격 비교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셔서 들고 가시기 너무 힘들 때는 무조건 쿵팡 택배를 이용하세요. 생각보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다음날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부산 쿵팡에서 구매한 게 거의 하루 만에 도착을 했고요. 안전하게 별도의 택배사를 통해서 도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택배를 맡기셔도 되겠더라고요. 감자님들 고생하지 마시고 택배 서비스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장난감 내가 이거 하나는 소개를 해주려고 했어. 이번에 쿵팡에서 감자님이 이거 사보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너무 잘 갖고 놀아가지고 플럭키펫이라는 부스에서 파랑색깔 알맹이가 달린 세발낙지 같은 장난감을 팔아요. 되게 신기하게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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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데 고양이들이 딱 환장을 할 수밖에 없는 무빙이더라고. 다음은 식기 브랜드를 둘러볼게요. 식기를 고를 땐 오래 써도 오염으로부터 강한지, 높이가 우리 아이 다리 길이와 맞는지, 그리고 세척하기 쉬운지를 꼭 확인하세요. 가끔씩 그릇과 다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정수기를 사실 감자님들은 내가 요거를 진짜 거의 매일매일 닦으면서 곰팡이 안 쓸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식기 중에서 제가 인생 식기라고 추천을 했던 보울보울도 나오니까 직접 한번 보고 구매를 하시고, 감자 할인 링크는 평생 열려있다고 했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식기 브랜드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캣타워 브랜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가구류는 흔들림이 있는지 꼭 흔들어 보시고 나무의 코팅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간혹 토하면은 다 흡수될 것 같은 상태의 나무로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캣타워가 요새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천해목이 있고 또 아크릴 해목이 있고 해목을 다는 위치도 또 달라요. 이런 옵션들을 직접 보고 상담을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생각보다 캣타워가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다음은 가구인데 오넬로라는 브랜드가 나와요. 감자님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전집에서 썼었거든요. 베란다 창이나 창문에다가 붙이는 캣워커예요. 솔직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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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떨어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넬로 제품은요 진짜 안 떨어져요. 너무너무 튼튼해서 고양이들이 거기서 추닥추닥 뛰어다니고 싸워도 안 떨어지거든요. 나 창문에다가 캣워커 붙일 예정이었어 하시는 감자님은 모넬로 거를 꼭 사세요. 제가 인정하는 튼튼한 창문 캣워커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펄르펙트 캣폴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제품이거든요. 애들이 정말 잘 쓰고 원목이라서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니까 이번에 직접 가서 구경을 해보시고. 다음은 습식 브랜드부터 간식까지 쭉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 먹는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된다면은 바로 사지 마시고요. 이거는 팁인데요. 네이버 카페 어플을 깔아두시고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에 미리 가입을 해주세요. 브랜드명 성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결과물 보기를 제목으로 보기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이거 나빠요? 라고 얘기한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댓글들을 보시면 아 대충 이런 제품이구나 라고 여론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궁팡이라고 무조건 성분이 제일 좋고 막 투명하게 관리하는 브랜드들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정보들은 감자님이 직접 검색을 하시면서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간식 브랜드에서는 웬만해서는 인스타그램 뭐 팔로우를 한다던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스토어 찜을 한다던가 하면은 현장에서 한두 개씩 샘플을 주기도 해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귀찮고 진 빠져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진짜 체력 좋은 감자님들은 진짜 한 바가지를 받아오시더라고요. 산 거보다 받은 게 더 많을 정도로 잔뜩 얻어오시는 감자님들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궁디팡팡 입장하시기 전에 이벤트가 뭐뭐뭐 있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거는요 건강한 팻 치킨 텐더 다 떨어져서 이제 좀 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소개해가지고 이건 이제 생략할게요. 로스테크에서 파우치도 좀 사야 되고 이게 속살이 깨끗해가지고 저희 애들이 좀 잘 먹거든요. 인간 참치캔을 파우치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쉐지에는 가끔 사다 주면 잘 먹는 캔 브랜드예요. 그 과일이 그려져 있는 캔 그 브랜드인데 여기서 파우치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나 한번 가서 직접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료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먹이는 아카나 제품도 나오니까 이번에 궁팡은 진짜 좀 알찬 것 같아. 아카나 감자할인 언제 또 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10월 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료 좀 남아있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10월 초에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기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 부스가 있는데 제가 궁팡에서 약간 굿즈 부스 구경하는 거 흥미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근데 구슬 부티크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띵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지 봐봐요. 이 인형들 각도가 진짜 너무 짱나지 않아요? 진짜 바보같이 생겼죠? 키링으로 써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님들이 빨리 이제 궁팡 추천템 영상 내놔라 해가지고 찍어봤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감자님들의 추천템을 댓글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감자님들이 추천템을 안 알려줘. 일산 조심히 가시고 졸리시면 꼭 휴게소에서 자시고 알겠죠? 졸음운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끼워드릴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 궁팡에 가고 있다면? 저는 토요일에 오픈런을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보시면은 하이 해주세요. 그러면 바이. Yeah.